네, 리뷰 또 읽어볼까요? 네. 야, 이분 거 눈이 가네요. 그렇죠. 그라치오소님. 예. 진욱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아이디 그라치오소님. 네. 게시판에 클로저란 영화 제목을 보자마자 작년 초에 친구에게 보냈던 이 영화와 관련된 이메일이 생각났습니다. 약간은 불편함으로 기억되는 영화. 첫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데미안 라이스의 The Blower's Daughter는 돌터에 얽힌 사연들을 다시 보며 들린 영화 덕분에 잠시 추억에 잠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얼굴이 반쪽씩만 나오는 포스터와 영화 제목, 그리고 데미안 라이스의 노래가 내 남녀의 사랑이 현 주소를 조금은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가사, 너를 향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어. 새로운 누군가를 발견할 때까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 가사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네 명 모두 좋아하는 배우들이고 어울리는 조합들이지만 전 클라이브 오웬과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한 레리와 안나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간은 마초적인 캐릭터인 레리와 여성스러운 캐릭터인 안나가 묘한 조화를 이뤘다고나 할까요? 재밌는 것은 연극 클로저에서 클라이브 오웬이 댄 역할을 했었는데 이것이 영화의 레리란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의 멋진 목소리와 함께요.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와 졸업 등 멋진 작품을 많이 만드신 마이크 니컬스 감독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의 처음과 끝만을 기억하고 그 중간은 편집해버립니다. 거기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나지요. 우리는 사물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는가? 삶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하는. 클로저는 평범한 멜로답지 않게 조금은 가벼운 사랑의 유혹과 권태의 실체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연애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수없이 던져줍니다. 나이가 드신 후에도 이런 감각을 이어가는 감독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이성을 만나고 사랑을 느끼고 변해가는 상대방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고 또 한편으론 변해가는 자신의 마음에 어찌할 바 모르고 애정인지 집착인지 모를 한 번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새로운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며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감독님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 영화의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볼 것이니까요. 원하는 대로 본다는 말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사랑을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두 사람의 공동작업이며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시간이란 생각은 들지만 또 한편으론 과연 언제가 되어야 타인에 의한 설렘으로 요동치거나 상처받지 않는 가슴을 지닌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감사하게 다가오게 될까 그때가 기다려지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사랑이 뭘까요, 진짜? 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생각하면 어려워지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단지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네. 참 뭐 많은 리뷰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예. 했는데 자 클로저 참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약간 동양적인 정서랑은 좀 안 맞아요 사실은 그쵸. 많이 좀 이 표현 방법에 있어서 좀 약간 우리랑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 본질은 누구나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왠지 좀 사랑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훨씬 더 인간답죠. 뭐 약간 좀 자연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현실적인 예. 약간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준 것 같고. 예. 예.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나라에서 만든 영화니까요. 네. 그리고 주드로는 이렇게 앞에 머리가 좀 빠졌잖아요. 아 이미 많이 빠졌죠. 근데도 멋있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지. 네. 아니 김정은 씨도 멋있을 것 같아요.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아무튼, 아, 너무 이 영화는 참, 뭐랄까. 진짜 누구 말대로 불편하네요, 마음이. 보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데. 네, 맞습니다.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를 많이 좀 생각하게 만들고, 예. 또 이렇게 뭔가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영화들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감독의 의도니까요. 예. 참, 그러네요. 우리는 뭐, 100% 감독의 의도대로 빠져줬군요. 이렇게. 예. 이런 영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주에는 그냥 갔다가 할까요? 안 괜찮습니다. 돼요? 저는 좋습니다.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예. 좀 더 뭐 좋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주드로 2주 연속. 좋습니다. 그거는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주드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우마서머도 그렇죠. 나오고, 뭐, 에다노쿠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한 번, 예, 왜, 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욱씨 다음 주에 다시 뵙겠고. 알겠습니다. 임재범과 박정현이 함께 부르는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듣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